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로도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로도는 초반에는 솔직히 무시하고 진행해도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중후반 컨텐츠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모바일 게임을 보면 일반적으로 뭐 에너지, 하트, 번개 이런 거 있죠. 계속 게임을 하고 싶은데 좀 제재하는 거, 그거랑 조금 비슷한데 듀랑고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피로도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잘 극복할 수 있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했는데 피로도 다쳐서 이제 게임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에 상관없이 계속 피로도 컨트롤해서 쭉 게임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피로도 오르는 수치는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니맵을 기준으로 왼쪽을 보면 자기 피로도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이 높을수록 당연히 안 좋은 거고, 이게 맥시멈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인 것 빼고는 뭐 만들거나 채집하거나 그냥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게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 피로도를 최대한 천천히 올리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여기 지도를 누르시면 피로도는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누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따라서 피로도가 올라가고, 뭐 배고프면 올라가고 뭐 힘들면 올라가고 이런 느낌이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에 따라서 피로도 상태가 바뀌게 되고, 피로도 변화 속도가 그 모든 옵션을 토탈했을 때 지금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고 있죠.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이 빨간 색깔 위로 되는 화살표가 좋지만 피로도는 반대입니다. 올라가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안 좋은 상태로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세부적인 옵션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섬 자체에 저희에게 주는 피로도가 있고, 여기 섬은 더운 섬이에요. 그래서 더위 때문에 생기는 피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피로도를 가지고 이제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피로도는 계속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피로도를 낮추는 버프를 이용하면 최대한 늦출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각 섬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더운 섬이죠.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서 몸에 물음치면 좀 줄어들어요.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젖음 효과가 생기죠. 그러면 젖음 때문에 원래는 1.9였잖아요. 20%가 감소해서 더위가 1.5만큼밖에 올리지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추운 곳에서는 젖으면 안 되겠죠. 추운데 젖으면 더 춥잖아요. 그럼 이제 오히려 추위 때문에 생기는 피로도가 더 높기 때문에 추운 섬에 있다면 젖음 상태에서 모닥불을 누르시고 휴식을 누르시면 여기 위에 있는 젖음 버프가 사라집니다. 예, 바로 사라지죠. 예, 그 다음이 이제 신경 쓸 게 식기예요. 저희들이 뭔가 활동을 하다 보면 몸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피로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식기를 해주면 더러움 디버프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깨끗한 버프가 생기고 오히려 피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씻어주면서 물을 마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 외에도 음식을 먹는 상태에 따라서 피로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피로도가 낮아지겠죠. 맛있는 상태가 되고 피로도는 낮아집니다. 근데 반대로 맛없는 음식을 생으로 먹게 되면 일단 맛없음 디버프에 걸리게 되고 피로도는 높아지고, 추가적으로 생 음식을 먹으면 가끔씩 복통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또 피로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면, 음식은 가능하면 조리를 해서 먹어야지 피로도를 낮추는 쪽으로 버프가 생기게 된다는 걸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레벨업이에요. 레벨업은 항상 그렇듯이 만능입니다. 뭐 에너지, 건강 다 채워주고 피로도도 무조건 다 낮춰주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레벨업을 이용하시면 좋고, 두 번째는 워프홀이에요. 워프홀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예, 사냥을 하시다가 워프홀을 발견하시면 피로도가 일정 시간 동안 낮아지는 버프를 부여받기 때문에, 계속 만약에 게임을 하고 싶다, 이 워프홀을 주기적으로 받아서 피로도를 계속 낮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워프홀을 찾으시려면 주변 물가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레이더를 누르시면 방향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매일매일 첫 번째 임무에서 받을 수 있는 회복제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매일 통신소에서 첫 번째 임무를 완료하면 받을 수가 있고 3개를 줘요. 예, 그래서 지금 제 가방에 있는 요 아이템이 피로 회복제로, 여기 보면 내구도가 있죠. 이게 1밖에 안 됩니다. 수치가 정말 작아요. 뭐 다른 아이템 봐도 7.3,
3.7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3.7 이거는 뭐 110일이죠. 내구도가 다 높은 편인데 피로회복제는 1밖에 되지 않고 한마디로 빨리 먹어서 처리해라. 사라진다. 이런 템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로도를 800이나 줄여주기 때문에 뭐 거의 하나 먹으면 그냥 모든 피로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반에. 그래서 지금 제 피로도가 요 정도인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줄어들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피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각종 버프, 워프홀, 레벨업, 피로회복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피로도를 저지하거나 낮출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계속 게임을 하다 보면 피로도가 차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게임을 하시다가 더 이상 이제 피로도를 낮출 수가 없다. 마을에 와서 휴식을 해 주시면 이제 피로도가 좀 줄어듭니다. 피로도 상태 보면 마이너스 8.8이죠? 그래서 요 상태로 있으면 피로도가 줄어들긴 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냥 저는 그냥 접속 종료를 합니다. 이제 처음에 알려드렸듯이 모바일 게임에서 이제 게임을 계속할 수 없게끔 만드는 시스템과 비슷하고 대개 뭐 하트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게임을 끄고 나중에 접속하죠. 그거랑 비슷해요. 피로도가 이제 맥시멈이 되고 더 이상 줄일 방법이 없다. 이렇게 모닥불에서 쉬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게임 자체를 끄신 다음에 한 20분에서 30분 있다가 접속하셔가지고 게임을 이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